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가 있는 독일 뮌헨은 6월 28일 오전 7시 19분이고 한국 시간은 오후가 되겠습니다. 저는 뮌헨에 여러 번 왔습니다만은 올 때마다 뮌헨의 생기 발랄한 그런 다이나믹한 도시를 느낍니다. 여기 대학생들이 참 많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뮌헨 하면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서 기억이 됩니다. 1938년의 뮌헨 회담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운명을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챔버레인이 영국의 챔버레인이 속아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유럽의 평화를 약속했다 해가지고 뮌헨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 사람들이 살고 있던 수데튼란드라는 지역을 히틀러한테 그냥 넘겨줘버립니다. 넘겨주는데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다 점령해버리고 말고 그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엽니다. 그런데 챔버레인은 그런 엉망진창이 된 회담을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지지자들 앞에서 Peace in our time. 우리 시대에는 평화가 왔다.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 문재인식 평화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배신당한 적이 있는 그 뮌헨 회담이라는 이름이 기억나고요. 가장 최근은 1972년 여름 올림픽이죠. 여름 올림픽이 여기서 열렸는데 올림픽 선수촌으로 팔레스타인의 검은 9월단 테러단이 잠입해가지고 이스라엘 선수와 코치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한 끝에 이스라엘 선수 및 코치 11명을 죽였습니다. 소속 경찰관 한 명도 사망, 그리고 테러단 5명이 총격기원으로 죽었고 3명이 잡혔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검은 9월단이 수도의 루프트한자 여객기를 납치해가지고 수도 정부를 위협한 끝에 잡혀있던 3명의 동료를 구해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총리는 골다 메이어 씨였습니다. 골다 메이어 씨는 이스라엘 건국 때 미국의 여론을 친 이스라엘로 돌려놓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골다 메이어 수상을 인터뷰를 한 기자가 있습니다. 올리아나 팔라치라는 이탈리아의 아주 인터뷰 전문 기자입니다. 이분이 한 골다 메이어 인터뷰를 읽어보면은 골다 메이어 씨는 현직 수상으로 있었는데 손님 오면은 자기가 다 음식을 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설거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다 메이어 수상이 이 뮌헨 테러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사드와 이스라엘 군대의 정보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암살단을 만듭니다. 암살단을. 국가공인 암살단을 만듭니다. 이 암살단이 그 뒤 20년 동안, 1992년까지 20년 동안 모조리 잡아 죽입니다. 뮌헨 테러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찾아다닙니다. 모조리 잡아 죽입니다. 첫 작전은 1973년 4월 레바논의 베이루트로 침투해가지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정보 책임자 모하메드 유수프 알 나자르 등 3명을 죽이는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첫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군의 군참모장, 총참모장이죠. 그리고 수상이 된 에우드 바락이었습니다. 에우드 바락.
주로 유럽과 중동을 돌아다녔는데, 이들의 활약상을 좀 비판적으로 만든 영화가 뮌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그런데 이 암살단이 실수를 합니다. 1973년 6월 노르웨이 릴리 함메르,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입니다. 릴리 함메르에서 한 모로코인을 뮌헨 사건 관련자 알리 하산 살라메르로 살라메란 사람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암살을 했다가 요원 5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끈질기게 외교를 해가지고 이 5명을 그 2년 뒤에 송환받았습니다. 여성 2명, 남성 3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암살을 멈출 리가 없습니다. 멈출 나라가 아니죠. 이 살라메에 대한 추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979년 1월 22일 베이루트에서 발견해가지고 원격 조종 폭탄으로 죽였습니다. 이 신의 분노라는 암호명을 가졌습니다. 이 작전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관련자들을 죽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모사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하기에는 수십 명을 죽였을 것이다. 수십 명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한민국이 만약 이런 꼴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식으로 보복을 했더라면은 김일성, 김정일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천안함 테러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명철이가 대한민국 땅을 밟도록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예컨대 1.1 청와대 습격 사건, 1968년, 그리고 1964년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 1983년 아웅산 폭파 사건 관련자, 그리고 1987년 칼기 폭파 사건 배후 조종자를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한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는 북한을 갖고 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막강한 경제력으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런데 요새 보니까 김정은 잠수부대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아주 힘을 빼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진국은 다 국가적 보복을 하는 나라입니다. 국가적 복수를 할줄 모르는 그런 국민이, 선진국 국민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보복을 할줄 모르면 그건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제대로 보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1.1 청와대 습격 사건의 주범,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의 주범, 아웅산 폭파 사건 지령자 김정일, 칼기 폭파 사건 지령자 김정일을 죽이지 못하고 제명대로 살다가 죽도록 만드는 아주 치욕스러운 기록을 남긴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군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할 나라가 이렇게 비겁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금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장하면 반드시 이란을 폭격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한국을 도와준 걸 아십니까? 2007년 9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밤에 시리아로 가서 한 시설을 폭격해서 간단하게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폭파시키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시리아는 그런 공격을 당하고도 침묵했습니다. 나중에 영국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때 시리아가 간 크게도 핵폭탄 만들기 위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어주었느냐? 바로 북한이 지어주었습니다. 북한은 그때
미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물질을 해외로 이전하면은 팔아먹으면은 바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상이 자료를 가지고 부시 행정부에 들이댔습니다. 약속대로 미국이 시리아의 이 시설을 때리라. 그때만 해도 이라크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그런 여력이 없었던 부시 행정부는 딕체인이는 때려야 된다고 했지만 나머지는 다 반대를 하니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럼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했는데 시리아가 놀랍게도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 놓으니까. 이런 이스라엘과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도 연평도 폭격을 당하고도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못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신체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비교하면은 앞으로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한국이 살찐 돼지, 저 바삭 이하인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부터 살찐 돼지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인권탄압, 북한의 대남 공작에 관련된 자들의 명단을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보복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간담을 선을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 더구나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면서 김정은을 타도하기 위한 공작을 했던 사람들, 특히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잠시 풀려났습니다만, 그분을 변호한 음상익 변호사가 쓴 국정원장의 눈물이라는 책이 우리 조갑제 닷컴에서 나왔습니다. 뮌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